사무엘상 17장 41절 51절까지 할 차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움성서는 제일 두꺼운 책 52쪽 52쪽 사무엘기상 17장 41에서 51절 51절 52쪽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치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지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아마 찾아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여러분도 잘 아는 박수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또 올해 보름이었고 또 하나 안중근 의사 사형일이 아니라 사형 선고일이래요. 그날이.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상술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일명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돌아가신 날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발렌타인데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박수진 목사님이 약간 쿨하게 좀 썼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과도한 상술은 그렇지만 애인들이 뭐 서로 만나서 초콜릿 주고 받는 것과 안중근 의사 사형일도 아닌 사형 선고일을 무슨 뭐 그럼 6.25 때 태어난 사람은 뭐 생일잔치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쿨해지자 너무 이렇게 모든 걸 짜맞춰서 마치 우리가 엄숙하게 지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그렇다 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약간 공감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얘기를 어떻게 풀어볼까?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지성이도 아는 이 골리앗과 다윗,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예, 또 모든 걸 갖춘, 예, 그러니까 하나도 완벽, 그러니까 하나도 헐어잡을 데 없는 완벽함과 너무나 그, 예, 가진 것 없고 작고 볼품없는, 그래서 너무나 허점투성이인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보면 누가 이겼는가? 결국은 허점투성이가 이겼다. 완벽함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또 근거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교회에서 하듯이.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을까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뭐 읽는 가운데 뭔가 나누고 싶은 얘기 막 뭔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죽이고 싶은 골리앗이 있습니까? 아까 600그룹 하는 그 집만 망하면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진수산 식당이 뭐 백두산 식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나를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어떤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 아마 있겠죠. 예, 여러분 말하기가 그럴 수 있지만 예, 있겠죠. 그렇죠. 그것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나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아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제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따뜻한 얼음. 얼음이다라는, 여러분 지금 프로즌, 그 겨울왕국이라는 보셨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우리 어머님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봐드려야 되는데, 아주 요즘 유명한 레리코. 자, 그 차가운 얼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공주가 여왕이 되는 그 엘사인가요? 그 주인공이 어떤 마력을 갖고 있냐면 손에 닿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그렇죠? 네. 손에 닿기만 하면 다 얼음이 돼요. 그런 이제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은 어때요? 그게? 궁극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궁극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 마법이. 손에 닿기만 한, 손에 닿기만 하면 얼음이 되어지는 그 세계가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보신 분들, 안 보셨나요? 이쪽 라인은, 네. 우리 이수쌤 보셨나요? 네. 우리 조수쌤도 안 봤죠? 이쪽 다 안 봤고, 자, 이쪽은 보신 분들. 지선 보셨죠? 어. 자,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손을 대면 다 얼음이 돼요. 그 공주가 만지면 다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겨울이 찾아오죠. 예. 따뜻한 7월인데도 다. 예. 그래서 공주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괴로워서 높은 산 속에 가서 혼자 삽니다. 자, 비슷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이 얘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들 삶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까요? 결국 무엇이 우리 보신 분들 두 분만
결국 무엇이 그 엘사인가요? 그 여왕을 구원했죠? 결국 무엇이 구원했습니까? 봤다고 그렇게 쉬웠지.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무엇이 그 결국은 엘사를 구원했습니까? 그 여인을,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게 만들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있지만, 있지만 궁극은 그 프로즌이라 프로즌, 그 프로즈라는 얼음, 그게 결국 그를 구원했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다윗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면 결국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없었으면 이 사람 이렇게 되지 못했죠. 결국 프로즌이 그 여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런 마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전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전개가 필요 없었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냥 골리앗 없는 블레셋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너무 밋밋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출전할 이유도 없고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모든 것이에요. 힘의 상징이고 모든 것 상징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장 장애로 여기는 세계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만든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지금 600만 원, 400만 원이네. 나만, 예? 600. 이게 결국 우리를 가장 구원하는 아니면 뭐 땅끝 마을? 예,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갈등? 이게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예, 아마 거기서는 뭐 진정한 사랑이라고 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얼음 안에 예, 지금 갈등 안에 땅끝 안에 600만 원 안에 우리 어머니 그 아드님의 그 총 돌아가신 그 예, 옆에 목사님 사모님 안에 아니면 600그릇 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지 않았죠. 자, 내 안에 마법이 있어요. 결국 사라지지 않거든요. 결국 마법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기 보면 엘라프인가? 울라프인가? 울라프도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여러분들 다른 분들 모르는데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모든 것들을 평화와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조차도 다 얼음이 얼음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 그 두 자매가 친자매지만 그냥 살아왔던 세계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즉 그 얼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하나님이 그 준 선물로 인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매가 되죠. 전혀 다른 차원의 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차원 한 차원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도 주시고 여기 보면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것들을 내 앞에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엄청난 세계를 우리 앞에 놓이게 하시죠. 좀 부드럽게 주시면 깨닫는 깊이도 너무 얕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어갈수록 골리앗이 더 크면 클수록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기 지금 200그릇이나 100그릇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별론데 600그릇 되니까 벌써 이게 아마 그 세계를 넘어가는 그들은 600그릇 하고 나는 1600그릇 하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을까요? 200그릇 혹시
제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아마 또 한 이야기를 한 꼭지를 할 만한 이제 월요일 날 벌어질 것 같은데 아마 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갈수록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그쵸? 다윗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자 골리앗이 키가 막 크고 있어요. 다윗과 그 나이도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다윗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모든 삶이 막 골리앗이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키도 엄청 크고 싸움도 엄청 점점 잘해.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그쵸? 다윗의 배경이 되어지기 다윗에게 목이 잘리기 위해서 그렇게 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궁극의 이 시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누구죠? 골리앗 엄마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엄마는 얼마나 이 골리앗이 두려웠겠어요. 자기 아들보다 더 그랬을 거라. 근데 궁극은 높은 차원의 세계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러겠죠. 골리앗 제사를 잘 지내줘야겠죠. 나중에 이게 되면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이게 상생하는 세계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수요 여러분 뭐 보신 분 알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면 여러분 롯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망했어요. 소돔이 멸망합니다. 근데 롯이라는 사람 하나 살아남았어요. 가족 하나. 근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름이 됐어요. 그쵸? 남은 사람 소돔에서 남은 살아남은 사람 딱 둘이에요. 세 명. 롯과 두 여자예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동굴에 살았어요. 왜? 그 멸망하는 그 불기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동굴 위에는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세 명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두 딸은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의 씨를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딸이 우리가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랑 자자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큰딸이 아버지랑 자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모압입니다. 이런 모압 아시죠? 롯의 딸이 낳은 아들 그 딸의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인데 모압의 유명한 여자가 나오죠. 이 다윗의 증조모 룻이죠. 룻기 그 룻이 모압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의 뜻이 이름이 뭐냐? 아버지로부터요. 멋있죠? 네. 아버지로 인해서 절망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명들을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죠. 아버지만 보면 절망이거든. 왜? 남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딸만 그러냐 둘째 딸도 그 다음날 또 설명해가지고 또 자요. 그래서 나온 게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을 만들어냈죠. 성경이 그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이 11시부터 시작이 돼서 12시 반이라 약간 제가 또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좀 깊이 더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시간적인 약간 배가 여러분 고프신 것도 약간 참으시고 우리가 왜냐하면 또 주일날 딱 요 시간밖에 예배를 안 하니까 약간 길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 같이 읽어보고요. 마치죠. 라크마 52점 맨 밑에 있는 글.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때문에 신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 많은 재산과 물질을 갖고는 절대 신에 의지할 수 없다. 권력자는 권력에, 돈이 있는 자는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8장 같이